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얘는 이제 각 브랜치마다 폴리라인이 한 개씩 생기는 셈이죠. 이렇게 넣으면 총 146개의 브랜치, 즉 146개의 다각형이 생겨서 각각 한 개의 브랜치에 한 개의 아이템이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 형태죠. 근데 얘를 갖다가 이제 이 다각형의 면적을 구할 수가 있죠. 면적을 딱 구해서 보면, 패널로 보면, 일단, 여기 폴리라인들이 다 섞여 있긴 한데 지금은, 이걸 플랫은 해주면, 다 이름이 똑같아서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에어리어를 통해서 보면, 뒤죽박죽 얘들이 섞여 있죠. 퀵그래프 한번 볼까요? 퀵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뒤죽박죽 섞여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컴포넌트들이. 이거를 좀 이렇게 따다다닥 0번 인덱스는 가장 작은 녀석, 그리고 마지막 인덱스에는 가장 큰 녀석, 이런 식으로 폴리라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때 바로 쓰는 게 소트 리스트예요. 일단 이 에어리어 면적이, 이 폴리라인 다각형들의 면적을 봤을 때 무슨 특징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얘를 갖다가 소트 한다는 거죠. 소트 리스트 강의를 듣고 와주세요. 여기 키가, 이 에어리어가 키가 되겠고요. 이그 나눌 밸류가 바로 폴리라인이 되겠죠. 면적이 아니라 폴리라인이 되겠죠. 이렇게 넣어서 보면 나오는 키들을 보면, 키는 그 인덱스인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얘는 키를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키들을 보면 앞에서부터 01, 23, 그리고 45, 67 이런 식으로 같은 게두 개씩 있죠. 이 말은 이 다각형들이 다 옵셋된 게, 옵셋이 아니라 무브된 녀석들이 있기 때문에 요 면적하고 같은 면적이 꼭 하나 있기 마련이죠. 이해되죠? 대신에 네 개가 똑같을 수도 있는데 그건 정말 우연일치로 똑같은 거고, 일단은 이렇게 두 개씩 쌍을 이뤄서 면적이 같은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거를 저는 소트 리스트로 정리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얘를 갖다가 이제, 여기 나오는 것들은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요, 폴리라인이 줄 서서 인덱스가 정리돼서 A로 나온다는 거죠. 이제 얘를 갖다가 한개한개 분류를 할 거예요. 분류. 0은 A로, 1은 B로, A, B, A, B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건데, 그게 바로 디스패치죠. 역시 이거 또 강의가 있으니까 듣고 오세요. 지금 패턴이 true, false로 패널이 써서 보여드릴게요. 패턴이 true, false로 돼 있으면 true인 거 A로, false인 거 B로, 즉 하나씩 하나씩 얘가 나눠 갖는다는 소리죠. 우선 키를 나눠 가져볼게요. 키가 이런 키가 있는데, true와 false라는 패턴을 이렇게 필터링 해주시면 A에는 이런 녀석이, 그리고 B에도 역시 똑같이 이런 녀석이 나오겠죠. 위에서부터 하나씩 true, false, true, false, true, false, 즉 A, B, A, B, A, B로 나눠 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디스패치고요. 이거는 이제 시프트 패턴 있죠. 아이고, 여기 보시면 시프트 패턴하고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컴바인 데이터하고 뭐가 다르고, 또 위브, 여기 있는 거다 비슷한 녀석들이거든요. 여기까지 해서 한 번씩 한번 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얘는 시프트 패턴이랑 너무 비슷해서 따로 설명이 필요 없고, 얘도 역시 컴바인 데이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나중에 분명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것 같기도 해요. 일단 A와 B를 둘로 나눴고요. 그럼 이 밸류, 나온 밸류를 갖다가 둘로 나누면, 여기는 한번 나온 걸 볼까요? 네, 이렇게 보면 얘는 이 녀석들이고요. 깜빡깜빡 해볼게요. 네, 얘는 이 녀석이고요.
그에 반해서 얘는 또이 녀석. 즉, 얘가 얘하고 거의 없앳된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얘를 갖다가 이좀 삽질을, 근데 쉽게 말해서 삽질을 해야 되는데요. 보세요. 이 둘을 로프트 하면 되겠다 해서 로프트를 했더니, 일단 로프트 하려면 패스가 맞아야겠죠. 패스를 보겠습니다. 0, 얘도 0. 왜냐면 앞에 플랫은 1이니까 당연히, 패스가 단순히 0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넣어주면 되겠죠. 얘 넣고, 얘 넣고, 얘를 크래프트.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던 이런 모양 있죠? 이 모양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한번 이거를 구워서 보면 네, 볼게요. 지금 얘가 면이 마치 뒤집힌 것처럼 얘를 보세요. 아, 나는 이두 다각형을 로프트하면 깔끔하게 이렇게 따다다닥 원하는 대로 옆면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순서가 오더가 뒤집혀있기 때문에 꼬였다는 말이죠.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전부 다 꼬여있어요. 이거를 맞춰야겠죠. 물론 이렇게 잘된 녀석들도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오더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꼬인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걸 천편일률적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일단 잊어주시고요.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개념은 이래요. 이 중에서 A와 B, 예를 들어서 이 다각형이 A면 B에서 나오는 얘랑 매칭된 다각형은 바로 이 뒤에 녀석이겠죠. 바로 얘를 무시하고 A를 무브시켜서 얘랑 똑같은 위치에 위치시킬 거고요. A가 무브된 거를 로프트 할 겁니다. 그 말은 일단 봐주세요. 얘를 갖다가 이 둘을 여기서 여기로 이동시킬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이동시킬 거예요. 그러면 얘를 터뜨려서 브랩 포인트, 얘도 터뜨려서 포인트 잡아서 벡터를 산출해 내셔도 되지만 가장 쉬운 건 역시 에어리어 로 센트로이드를 만들어 주셔서 센트로이드에서 센트로이드로 가는 벡터를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간단하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벡터를 일단 만들게요. 벡터 투 포인트로 만든 다음에 벡터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키겠다는 거죠. A라는 면을 갖다가 이렇게 이동시켜서 A와 B를 로프트하는 게 아니라 A와 A 다시를 로프트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벡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벡터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네, 현재 이렇게 하면 얘가 바로 A 다시고요. 여기 A와 A 다시를 로프트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보도록 할게요. 즉, 여기서 한 작업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는 A와 B를 둘로 나눠서 A, B. 어떻게 나눴냐? 줄을 세워서, 바로 이 에어리어로 줄을 세워서, 같은 거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그 특징을 이용해서 줄을 세운 다음에, A로는 이 녀석, B로는 그랑, 딱 옵셋된 형태의 녀석을 B로 보냈고요. 바로 로프트를 하려니까 잘안 되니까, A와 B를 로프트 하는 게 아니라 A와 A 다시, 즉 A를 무브한 녀석을 로프트 했다는 거죠. 이 둘을 로프트 해 보겠습니다. 로프트 해 보면 일단 로프트가 각 브랜치마다 한 번씩 파란 별로 봐야겠죠? 브랜치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한 개의 브랜치 한 개의 브랜치이기 때문에 얘를 닫으면 난리가 나요. 때문에 얘를 그래프트 해 주시고 얘도 역시 그래프트를 해 주셔서 73개의 브랜치에 지금 한 개씩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73개의 브랜치에 한 개씩 있습니다. 얘를 한 방에 같이 넣어주시면, 네,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면 각 이름이 맞는
방에 한 놈씩 한 놈씩 같이 들어가겠죠.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마치 꼬여서 같이 들어가는 것처럼, 뜨개질하는 것처럼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얘를 로프트 시켜주면 여기서 로프트 한 번 내고 여기서 로프트 한 번 내고 총 몇 번이죠? 73번 돌아간다고 돼 있죠. 이 컴포넌트가 여기 써 있죠. 73개의 브랜치니까 당연한 거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 이후 과정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해요. 얘를 갖다가 로프트는 면이 있는데 지금 10분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서 바로 끝내버리겠습니다. 이 면이 있는데 얘를 갖다가 일단은 한 개의 방으로 싸그리 넣은 다음에 얘를 베이크해서 볼게요. 그럼 면들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링, 이렇게 링처럼 존재한다는 거죠. 얘를 갖다가 일단은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그게 넙스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때문에 일단 터뜨려가지고 터뜨려서 나오는 페이스들을 갖다가 이 면들을 갖다가 지금 다 뒤죽박죽인데 일단 메쉬로 만들어줄게요. 메쉬 서피스로 만들어줄게요. U와 V에 둘 다 1을 넣어서 네, 이러면 어떤 면이 만들어지냐면 보세요. 이게 하나의 메쉬 면이고요. 이게 하나의 메쉬 면이에요. 여긴 딱 이해되시죠? 겹친 면이 없죠. 여기는 당연히 겹친 면이 없습니다. 얘를 갖다가 한번 터뜨렸기 때문에 지금 가지가 또 여러 개 생겼는데 얘를 또 하나로 묶은 다음에 총 346개 면이 있죠. 얘를 갖다가 위버보드에 보시면 위버보드는 반드시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조인 메시지하고 웰드까지 해주는 녀석이 있어요. 얘를 딱 통과시켜 주시면 패널을 볼까요? 이 메쉬는 현재 이런 상태로 있는데 얘를 웰드 시키면 이렇게 한 개의 버텍스들이 1384개 있고 페이스가 346개 있는 한 개의 메쉬 면이 만들어집니다. 조인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메쉬 조인. 이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어딨지? 그 정리해 주셔야 되거든요. 정리를 여기 이 노멀 값을 맞춰준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메시 방향 맞추기 을에 한번 통과시켜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음에 위버버드의 기본적인 컴포넌트, 이게 캔멀 네 클라크 섭디비전이죠. 섭디비전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넣어주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쉬워요. 일단 선들 좀 정리한 다음에 네 이거 한 3 정도 넣으시면 부드럽게 됩니다. 이제 얘가 끝난 거고요. 구워 보시면 이렇게 면의 상태로 있게 돼요. 이 면의 두께를 주고 싶으면 thicken을 이거 위버버드의 thicken을 메쉬 thicken이에요. 주시면 되고요. 두께는 적절하게 주시면 되는데 한 0.3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께를 주시고 두께 주시고 색깔 입혀주시면 되겠죠. 커스텀 프리뷰로 색깔 입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와치로 색깔을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글씨를 써서 넣어주셔도 돼요. 네, 이러면 메쉬 만들기 완성이고요. 한번 쭉 따라해 보신 다음에 혼자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5분에 가까워졌는데 여기 있는 숫자들 몇 개 조정하시면 메쉬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건 직접 해보시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